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제슨 나노에 지금까지 구축한 그 PX4 로스콤 환경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테스트 방법은 우리가 미리 그 PC에 구축해 놓은 시뮬레이션 환경을 가지고 PX4 시트를 통해서 RTPS로 통신을 해서 그 리모트로 오프보드 모드 컨트롤을 해보는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에 대한 계략적인 구성은 밑에 교재에 나와 있듯이 PX4 시틀이 우리 그 우분투 PC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지금 PX4 툴체인을 가지고 시트를 구성을 했죠. 그리고 제슨 나노 쪽에 PX4 로스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GCS는 지금 현재 제 PC에서 구동을 해놨는데요. 지금 이제 세 개의 서로 다른 PC에 각각의 이제 PX4 툴체인 그리고 제슨 나노에는 PX4 로스콤, 그리고 제 리모트 PC에는 지금 GCS인 큐그라운드 컨트롤이 깔려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지금 PT로 다 지금 로그인을 해서 실행을 시킬 건데요. 계략적으로 실행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은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셔도 되고요. 실행시키는 방법은 Make PX4 Sytl RTPS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네, RTPS 타겟으로 실행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PX4 툴체인이 실행되면서 마이크로 RTPS 클라이언트가 기동이 되니까요. PX4 Sytl RTPS로 기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틀 오프보드 모드 수행 시에 파라메타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파라메타 세팅하는 부분에서 우리 PX4의 COM-RC IN 모드를 1번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1번은 조이스틱 모드로 바꿔주는 건데요. 지금 시틀 환경에서는 RC, 리모트 컨트롤러, 라디오가 되겠죠. 그 라디오 컨트롤러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가상 모드로 띄워주는 파라메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COM-RCL Exception 이 파라메타는 그 시뮬레이션 할 적에는 반드시 오프보드 모드에서는 4나 7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RCL Except 모드 파라메타는 그 RC 즉그 라디오하고 연결이 끊겼을 때그 제외시키는 그 우리 비행 모드에서 RC와의 연결이 끊겼을 적에 어떤 경우에 그 오프 모드 모드를 페일세이프로 진입시키지 않고 제외시키겠느냐 하는 파라메타인데요.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프 모드 컨트롤 하나만 설정하는 거고요. 7번은 오토 모드랑 그 미션 모드 전부를 익셉션 시키는 거기 때문에 4나 7로 모드를 세팅해 주시고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틀 쪽에서 그러면 한번 그 실제 테스트를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PX4 오토플라이트 폴더로 가시고요. 여기는 이제 그 툴체인이 설치된 우분투 PC입니다. 네, 우분투 PC에서 Make PX4 Sytl RTPS로 가제보를 실행시켜 줍니다.
플라이트 모델. 폴드 플라이트 모델. 네, 보시는 것처럼 가제보까지 실행이 됐고요. 네, 정상적으로 툴체인이 잘 실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틀 환경까지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시틀이 RTPS 모드로 시작이 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로 RTPS 클라이언트가 기동이 되므로 이제 리모트에서 마이크로 RTPS의 UDP 포트 2020 포트로 전송을 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제슨 나노에서 우리 마이크로 RTPS 에이전트를 기동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UDP 모드로 기동을 시켜 주시고요. IP는 우리 툴체인 쪽에 깔려 있는 시뮬레이션 PC 쪽에 IP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가 정상적으로 통신이 연결이 된 거를 기동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의 창을 여시고요. 로스 프로그램을 한번 샘플 프로그램을 기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PX4 로스콤 디렉토리에 들어가셔서 PX4 로스콤 소스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시면요. Example 폴더가 있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많지는 않지만 Example이 몇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보면 우선 센서 컴바인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볼 건데요. 예, 그거는 이제 런치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센서 컴바인드 리스너 런치 파일이 있는데요. 런치 파일을 하나 기동을 해 보겠습니다. 피엑스포 로스콤의 센서 컴바인드 리스너 점 런치 점 파일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네, 실행을 시키면 마이크로 RTPS 에이전트 쪽에 정상적으로 퍼블리셔가 매치가 된걸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오지 않는데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조금 있다가 그 원인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요. 후보드 컨트롤 예제부터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아까는 런치 파일이었기 때문에 런치로 실행을 시켰는데요. 지금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기 때문에 런 명령으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역시 제대로 지금 실행이 되지 않는데요. 한번 그 툴체인 쪽에서 마이크로 RTPS 클라이언트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 툴체인 쪽에 PXH 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요. 마이크로 RTPS 클라이언트를 한번 스테이터스를 보고요. 스테이터스에 RX 쪽에 들어오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내렸다가 올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PX4 그 제스 나노 쪽에 마이크로 RTPS를 우선 기동시켜 주고요. 시뮬레이션 PC 쪽에서 마이크로 RTPS 클라이언트를 내렸다가 한번 다시 재기동을 시켜주고 한번 명령을 다시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기체가 떠서 1.5m 고도에서 호버링을 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큐그라운드 컨트롤에서 모니터링을 해 보면 지금 현재 비행 모드는 오프보드 모드로 바뀌었고요. 비행 고도는 1.4m에서 지금 호버링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1.4m에서 1.5m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지금은 정확히 1.5m에서 호버링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실행했었던 명령도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딩이 좀 원활하지가 않은데요. 좀 부드럽지가 않은데. 원인은 프로그램에서 랜딩에 대한 처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페이세이프 모드로 자동으로 랜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좀 착륙이 부드럽지가 않는 게 그런 부분이 원인인데요. 소스를 보면 좀더 자세하게 알수 있는데 소스는 조금 있다가 보고요. 지금 아까 실행했던 그 런치 파일도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프로그램이다가 보니까 좀, 이 연결에 대한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시트를 기동시켜 보고요. 이건 제가 짠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PX4에서 예제 프로그램으로 GitHub에 올라와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좀 예외 처리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상용 프로그램만큼 세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센서 컴바인드 퍼블리셔는 매치가 됐다고 나오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번 마이크로 RTPS 클라이언트를 한번 스톱했다가
다시 재기동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데이터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센서 마이크로 RTBS 클라이언트를 내리고 기동을 시킬 때 우리가 옵션을 줘서 직접 연결되는 IP를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스나노 쪽의 IP는 26번이고요. 스타트가 빠졌네요. 네, 이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네요. 이 센서 컴바인드 퍼블리싱 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 PX4 쪽에서 우리 에이전트 쪽으로 마이크로 RTBS 에이전트 쪽으로 데이터를 퍼블리싱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그 토픽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 RTPS 클라이언트 쪽에서 퍼블리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보내야 되는 쪽의 주소가 잡혀져 있지 않아서 이 URB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 메시지인지, 받는 메시지인지, 주는 메시지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세팅도 우리가 마이크로 RTPS 클라이언트 명령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종지를 시키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기동시켰던 그 프로그램을 한번 다시 재기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버링 오프 모드 모드로 이륙을 해서 호버링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아까 퍼블리싱 하는 IP를 모드로 바꿔줬기 때문에 지금은 또 반대로 오프보드 모드로 리모트 쪽에서 오프보드 쪽에서 컴패니언 컴퓨터 쪽에서 PX4로 명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모드가 바뀌어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마이크로 RTPS 클라이언트를 중지시키고요. 이번엔 그 IP를 주지 않고 그냥 리시브 모드로 수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을 기동시켜 봅니다. 네, 이번엔 정상적으로 기체가 이륙을 하면서 180도를 회전하고
그리고 1.5m 고도에서 호버링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 보면 오프보드 컨트롤이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퍼블릭 함수로 오프로드 컨트롤이라는 퍼블릭 함수를 생성을 했고요. 오프보드 컨트롤 퍼블릭 함수 안에는 오프보드 컨트롤 모드 퍼블리셔라는 포인터를 선언을 했고요. 크리에이트 퍼블리셔를 해주면 이 이제 오프보드 컨트롤 모드의 그 퍼블리셔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퍼블리셔가 생성이 될때 사용되는 URB 메시지는 이것과 같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PX4 메시지에 정의되어 있는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메시지를 크리에이트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10은 Q 사이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도 FMU 트라젝토리 셋 포인트도 정의를 해주고 있고요. FMU 베이클 커맨드도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퍼블리셔를 정의를 해줬고요. 밑에 쪽에 보면 이제 타임 싱크 서브스크립션도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타임싱크는 뭐 지금 타임싱크는 뭐 로스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별도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프보드 셋 포인트 이건 증가되는 값인데요. 변수 값인데 일단은 0으로다가 처음에 선언을 해줬고요. 타이머 콜백으로 밑에 보면 월 타이머가 100ms인데요. 100ms마다 이제 루프를 루핑을 돌게 되겠죠. 오프보드 셋 카운터가 0이 되면 이제 아밍을 하라는 거고요. 10번은 그냥 돌겠죠. 9번은 10번이 돌겠네요. 10번이 돌고, 10번이 돌면서 이제 실행되는 게 오프보드 컨트롤 모드로 변경을 시킵니다. 오프보드 컨트롤 모드로 변경을 시키고, 트라젝토리 셋 포인트를 전달을 해줍니다. 오프보드 컨트롤 모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FC가 자신의 그 트라젝토리 셋 포인트 메시지 값에, 이 값을 받아서, 지금 경로에 대한 값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요. 이 값을 받아와서 이제 그 PX4 쪽에서는 로컬 셋 포인트를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프보드 셋 포인트 카운터가 이제 11개보다 작을 때까지 이건 증가를 시키는 거고요. 이제 증가가 돼서 10개가 되면 이제 퍼블리싱을 하게 됩니다. 베이클 커맨드를 퍼블리싱 하게 되는데요. 퍼블리싱 커맨드가 1하고 6이 되겠죠. 퍼블리싱 커맨드 펑션을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요. 아밍하는 펑션이고요. 암 커맨드 이건 그냥 뿌려주는 명령입니다. 퍼블리시 베이클 커맨드 여기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메시지를 커맨드 암 디스암드 커맨드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죠. 1을 주면 아밍이 걸립니다. 디스암은 이제 0을 주면 되고요. 오프보드 컨트롤 모드, 퍼블리시 오프보드 컨트롤 모드를 여기에서 이제 펑션에서 수행이 되는데요.
이거 퍼블리싱 할 적에 포지션 모드만 트루가 돼 있고 나머지 이제 벨로시티나 가속계나 이런 건다 폴스를 시켜놔서 풀보드 모드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포지션 모드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포지션 모드가 아니라 포지션 위치에 대한 부분만 오프보드 컨트롤 모드를 사용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메시지를 PX4에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이 포지션에 대한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PX4는 홀드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기본 모드가 이제 그 오토 모드에서는 홀드 모드니까 홀드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포지션 모드 포지션 값만 주고 나면 홀드 모드로 호버링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오프보드 로 직접 어떤 포지션을 자세를 계속 제어해 주지 않아도 이 벨로시티라든지 가속계라든지 자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회전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자동으로 홀드 모드가 잡아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실제적으로 이제 퍼블리싱을 해주는 명령어죠. 트라젝토리 셋 포인트에서는 이제 트라젝토리 셋 포인트를 위치 값을 지정을 해주는데 이제 비행해야 될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비행해주는 경로를 지속적으로 100ms마다 그 전송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XY 값은 다 0으로 되어 있고요. XY 좌표에서는 지금 이륙한 위치, 지금 홈 포인트에서 이륙을 하면요, 그 위치에서 그대로 떠서 이륙을 하는데요. 고도는 지금 마이너스 5m로 되어 있고요. 이거 지금 깃허브의 원래 소스는 5m를 이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그 픽소크는 그 NED 좌표를 쓰기 때문에 고도는 마이너스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값은 마이너스 3.14니까 라디안 값이니까 180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180도로 돌면서 이륙을 하게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트라젝토리 셋 포인트 값을 퍼블리싱 해주게 됩니다. 베이크 커맨드에 여기서 이제 펑션을 정의한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퍼블리싱한 메시지를 그대로 이제 그 값에 담아서 이 값들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 커맨드 값을 이제 그 메시지 커맨드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메타들은 매개 변수로 받아서 값들을 지정해주고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타겟 시스템은 지금 다 1로 되어 있고요. 우리 지금 뭐한 대의 지금 드론과 컴포넌트 오프보드랑 동작하는 FC의 그 인스턴스도 하나이기 때문에 다 1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from external은 이제 외부에서 지금 오프 모드다가 주는 거니까 from external이 되겠죠. 메인 펑션은 보면 아주 단순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랜딩에 대한 부분은 지금 로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트롤 C로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서 이제 강제로 착륙을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게 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니트 해주고요. 스핀 함수 통해서 이제 그 생성된 오프보드 컨트롤 클래스를 계속 실행을 시켜주게 되는 게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사실 뭐 간단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PX4를 로스트로 프로그램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들어있기 때문에요. 다른 샘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뭐 간단한 경로 비행이라든지 또 어떤 동작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소스까지 살펴봤고요. 네, 너무 오래 떠 있으니까 착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 플라이트 모드. 네, 랜드 시키고요. 프로그램도 다 종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제슨 나노에 구축한 PX4 로스콤 그 로스트 프로그램 패키지가 되겠죠. 예. 그 패키지를 실제로 설치한 후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테스트를 프로그램을 기동시켜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